오늘 주말 요리 브이로그를 하겠습니다. 제일 배고픈 사람.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 주말 요리 브이로그를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고 외식도 힘드니까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요리를 할 거예요. 사실 한식학원 다녔을 때 해보고 그다음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어떤 요리일까요? 달국수. 밀가루 너무 좋아해서 빵, 뭐 쿠키 케이크 같은 거 많이 만들어요. 면도 좋아하고. 근데 오늘 심심하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남편도 있고 남편 애기 볼 때 제가 면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죽을 하고 반죽을 숙성해야 되니까 숙성할 때 육수, 야채볶음 하려고요. 칼국수는 반 일반 칼국수로 하고 반은 남편 좋아하는 오렌지색으로 당근 주스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오렌지색 칼국수 데이입니다. 먼저 주석이로 아침에 남편 위해서 콩황한 당근 샐러리 주스 만들다가 이거 조금 남겨놨어요.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진하지 않네. 한 덩어리 될 때까지 손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15분, 10분 정도 숙성시키고 그동안 육수 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레시피 달라서 해봤는데 진짜 레시피 딱 언제까지 반죽해야 한지 그렇게 말하는 레시피가 없어. 그냥 해보고 느낌으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비닐에 넣고 숙성시키고 육수를 하자. 이제 육수물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요즘 산 호수대비입니다. 건강 요즘 특히 주의해야 되니까 물 오염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 필터를 그 물에 안에 있는 안 좋은 성분 뭐 염소 같은 거 다 빼주고 받을 때 이렇게 딱 레디가 나와. 동이도 좋아하고 일단 깨끗한 물 이렇게 받는 거 생각하니까 뭐 기분이 좋아. 그리고 브랜드 이름은 프로루치예요. 여기 딱 이름이 있어요. 브로루치. 물이 끓는 동안 먼저 멸치를 볶고 다음에 육수에 넣어요. 멸치 너무 많은데? 그럼 좋지 뭐. 나는 여보랑 동의를 위해서 아끼진 않아. 멸치를 이렇게 고추장에 찍고 딱 목을 먹기 좋은 상태까지 볶아야 돼요. 여기 다시마 24시간 전에 이렇게 담가놨어.
그래, 다시마 물 만들게. 중요한 포인트는 물 진짜 빨빨빨 긁지 않게. 진짜 살짝 그 맛이 더 좋대. 생각해보니까 육수, 아, 얼마나 쉽겠어. 근데 작은 작은 이렇게 좀 되게 많다. 바지락 갈국수랑 들깨 갈국수. 근데 우리 그냥 합쳐서 할까? 바지락 바지락, 들깨. 들깨, 갈국수. 어때? 자, 이제 반죽 숙성 15분, 10분 정도 시키고, 사실 1시간 정도 시켰는데? 고치고 하다가 동이도 밥 먹이고. 근데 뭐 빨리빨리 하려면 그냥 10분, 15분 충분해. 그리고 이제 힘써야겠다. 일해야겠다, 이제 진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숙성시켜. 이렇게 부드러운 돌을,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을 만질 때마다 뭔가 아기 웅덩이 생각난다. 한식 학원 다니고 나서 갈국수 처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프로루찌 우리 새로운 고스톱으로 야채 깨끗이 씻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머리? 자, 남작 껍질도 벗기고 호박을 들기름에 자, 색깔이 이뻐. 센 불에. 자, 감자도 살짝 굽고, 감자에 육수 이렇게 좀 넣고. 이제 드디어 면 만들까요? 면 만들어 볼까요? 진짜 말랑말랑하고 좋아. 아기 웅덩이 같아. 잘라볼까요? 짜잔. 옵스. 왜 이렇게 붙었어? 여보, 사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수제비로 바꿔. 참, 알았어. 다시 이거 컷 편집하고. 어림도 없다. 암! 자, 이제 면 만들어 볼까요? 괜찮아. 다시 밀면 되지 뭐. 다시 해봅시다. 오케이, 해볼까요? 다시 잘라볼까요? 갈국수면 벌써 지금까지 5시간 걸렸어. 정말 쉽죠?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수 이렇게 끓이고, 감자 넣고, 감자 아까 마늘이랑 볶은 거, 그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면 넣고, 그 다음에 바리락 넣고, 그 다음에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드디어 지금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바지락 목욕하고, 지금 벌써 저녁이니까 이렇게 LED 넣으면 또잘 보이지. 와우. 이제 투 셰프랑 같이 할 거야. 들깨 가루 넣어요.
이게 튀김가루 시어머니 진짜 갈고 일주일 더 안 됐어요.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진짜 향이 와. 많이 넣어야겠다. 죽되는 거 아니야? 들깨 죽? 사실 레시피대로 한 컵 반 이제 거의 다 완성. 우리도 먹고 싶다. 제일 배고픈 사람. 빨리 주자, 빨리 주자. 와, 보람이 있다. 형 이렇게 맛있게 먹어. 설거지 담당. 먹었으니까 해야지. 근데 소세미가 없다. 못하겠다. 있는데? 익스큐즈 하지마. 파이팅. 엄마가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이제 아빠 좀 일해야지. 파이팅. 사랑한다고 빨리 해줘. 맛있게 먹었다고 빨리 해줘. 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나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서. 야, 보람이 있었다. 동이도 한 입에 국수 먹었네. 남편한테도 칭찬 받고. 옛날에 우리 여행 다닐 때, 세계 여행 다닐 때가 좀 생각났어. 그때 우리 요리 많이 해 먹었잖아. 알지. 이제 똥이 있으니까 코로나도 있으니까 계속 해먹을 거야. 해봤어요. 지금 9시 1시에 시작하고 드디어 남편 설거지 마운틴 만들었어. 우리가 오늘 행복하고 맛있었던 만큼 설거지가 쌓인 거야.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행복해. 마무리로 설거지. 근데 뭔가 이 필터가 있으니까. 왜냐면 나 태국 출장 갔을 때 필터 썼잖아. 물 들어오면 여기 바로 시커매져. 나 그래서 태국에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근데 이거 필터 보면서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느낌? 이게 흰색이 이제 조금 더러워지면 아 물이 별로 안 좋구나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라이트도 있고 설거지도 다 하고 그러면 설거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라이트 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겠어? 더 오래 걸려. 더 오래 걸리. 더 꼼꼼히 보니까. 단점인가 장점인가? 장점 단점. 안녕. 오늘 여기까지. 네, 와인 마시죠.